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입니다. 와, 지금 옥상에 잠깐 올라왔는데요. 지금 바람하고 비가 엄청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저 그렇게 태풍처럼 강풍은 아닌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다육이, 우리 옥상 다육이들은 다 이렇게 비를 다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막고 있고요. 여기도 라울, 위에 있는 창아이들, 다육이, 그리고 여기 밑에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비닐을 살짝 덮어놨는데 이 태풍에 견딜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람 불어가지고 밑에도 다 비가 들이닥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여기는 다 이렇게 비를 막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창다육 아이들도 이렇게 비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다 이렇게 나갔자 소용이 없습니다. 밑에 다 들이 바람에 비비쳐서 비를 다 막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뭐 바람은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세진 않아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오면서 바람에 비와 같이 그 아래쪽으로도 다 들이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 위에 이렇게 천장이 있지만 3단 다리잖아요. 3단은 한 단인데 여기는 이제 비만 조용히 오면 비를 안 맞는 자리인데 바람과 같이 비가 같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막고 있어요. 이렇게 와, 예쁘죠? 색감은 되게 예쁘죠? 이렇게 와서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아이고, 어떡해. 여기 지금 출근하기 전에 한번 우리 옥상 다육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이렇게 왔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 중간에는 비가 원래 안 맞는 자리인데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이쪽은 이제 다 맞추려고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고 여기 있는 아이가 볼인가 봐요. 저한테 볼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던데 저는 물을 한 번도 분갈이하고 안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비를 맞추기 위해서 꺼내놨더니 이렇게 지금 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볼 맞나요? 근데 뭐 이름표가 없어져가지고 어떤 아이가 볼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올리카트 카바나 이 아이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바람 불면 또 떨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 이렇게 노숙으로 비를 막고 있고요. 비가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수요일까지 온다 그래요. 비가 예보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수요일까지 그냥 이대로 비를 다 맞춰야 되는 저는 실정입니다. 뭐 내일 바람이 안 불면 좀 잠깐 가려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비가림 못해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는 또 비닐을 덮어놨어요. 분갈이 어제 한 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놨고요. 벽돌로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놨는데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비 맞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 맞고 있죠. 이 페리보트 뭐 저희 집 다이비는 뭐 다 맞고 있습니다. 분갈이 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아이들을 비를 다 맞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날씨가 이제 덮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비가 그쳐도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덥지 않아서 걱정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죠. 비를 너무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월요일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우와, 비 이렇게 저희 아이들 이렇게 비 다 맞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비가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베란다에서 있으신 분들은 비 맞을 일이 없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지에 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비를 맞추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얼른 들어갈게요. 어우, 바람 비가 점점 세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었네요. 아이고, 어떡해. 이렇게 예쁘긴 하네요.